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신앙 생활의 핵심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과 용서만 잘해도 신앙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먼저 해 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드디어 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먼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먼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인도 나도 먼저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가정, 돌아올 수 있는 교회는 정죄를 멈추고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다리를 부시는 행위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도시에 어느 집안의 큰 아들이 큰 사고를 치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고 찾다가 나중에 신문 광고까지 내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파코야, 돌아오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 몬토나 호텔로 와라. 였습니다. 그날 몬토나 호텔로 800명이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800명이나 용서를 받고 싶어서 그 호텔로 찾아온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는 조건 없이 파코야,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준다는 외침을 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돌아갈 수 없는 교회는 정죄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비판하고 화살을, 칼을 휘둘리는 행위를 멈추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 그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변화됨이나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